이제 아슬 아인가? 거기서 나온 건데 여기 33,000원인데 이제 28,000원짜리는 흰색 펜두 개인데 펜이 좀 LED 나오게 이쁘게 생긴 게 양쪽에 달려 있어서 이제 좀더 몇천 원더 비싸게 나왔는데 이거 가성비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쁜 펜 중에서 가성비 거의 탑이에요, 이게. 한번 볼까? 오, 위에 흰색 이거 뭐야? 아, 요거 그 결합하는 거 이거 나사야? 아씨, 이거 괜히 걸쇠랑 했어야 되는데. 하이, 나사 조립하기 오래 걸리는데. 오, 비닐이 이게 불투명 좀반 이게 무광 불투명 비닐이라 좀 있어 보여. 뭔가 이거 가성비 겁나 좋습니다. 파이프 몇 개야? 양쪽 12개, 12개에다 쌍펜. 자, 이거가 33,000원입니다, 이거가. 자, 녹투와 단다고. 야, 이게 80도인데 녹투와 달면 50도 되겠냐? 야, 니가 눈으로 한번 봐봐라. 야, 이거 달아서 온도가 80도인데, 어? 녹투와 달면은, 50도 되겠냐? 아유, 에휴. 주여. 다행이네, 걸쇠형이네. 야,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요게 메인보드에 꼽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2단 나사로 브라켓으로 끼우는 거, 요 방식도 있고, 요거보다 더 단단하게 메인보드랑 결합하고 싶다 그러면 요 나사랑 요 브라켓 있잖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나사로 조여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AMD 브라켓도 들어있고. 요거는 요거용이고, 나사라고 싶으면 이걸로 하고, 그냥 끼우는 걸 하고 싶으면 요걸로 하고. 아,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있네요. 이 나사 방식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요게 제가 보니까 이 뒤에 이거 브라켓 있잖아요, 이거 메인보드 뒤쪽에 브라켓,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있을 때 이거 끼우는 거지, 그거 없으면 못 끼우네요. 뒤에 브라켓이 없습니다, 이 메인보드. 뒤에 브라켓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거 써야 됩니다. 야, 여기 가공한 거 장난 아니네요. 와, 씨. 아, 근데 검은색이니까 되게 포스 있다. 완전 포스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결합이 단단해요, 이게. 여기가 되게 단단해요. 그 뭐지? 그 28,000원짜리 요거는 펜이 달려 있는 게 그래 단단하게 이렇게 걸쇠가 걸려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건 되게 단단하게 걸려 있네. 근데 이것도 가성비 좋습니다. 이것도 파이프 한쪽에 4개예요. 플로를 검은색으로 하길 잘했어요. 그래픽 카드가 검은색이라 딱 어울립니다. 흰색과 검은색 포스 있어요. 되게 장갑차 같아. 군용 장갑차. 야, 색깔이 괜찮은데요? 아, 이제부터 저기 되게 화려한 컴퓨터 원하는 사람한테 이걸로 해야겠다. 이거 33,000밖에 안 하는데 장난 아니네. LED 불빛이. 요것도 당연히 요걸로 바뀌는 겁니다, 색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 노란색? 무슨 색이 어울릴까?